컴퓨터 리니지랑 모바일 똑같아요? 똑같아. 에이, 모바일이라고 하는데 리니지가 더 썼으면 더 썼지 덜 쓰진 않아. 돈이 없어서 어느 한계에서 다 멈춰서 그러지. 리니지 같은 경우 돈 똑같이 모바일에다 뭐 50억 100억 쓴 사람 리니지에다 못 써? 리니지에다 왜 못 써? 100억 아니라 1000억도 써. 돈만 있으면. 그렇게 쓴 사람이 없을 뿐이지. 신학원 러시 뽑기 말 해가지고 얼마든지 쓰려면 존나 쓰지. 리니지도 돈 뭐 100억 1000억 쓸 수 있어.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. 리니지 M이 돈 더 빨아가는 게 아니고 리니지 M은 그만큼 잣같이 빠는데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. 자, 과금이라는 게 거의 없던 게임이에요. 과금 그냥 게임상의 아이템 돈 주고 거래할 뿐이지 과금이라는 게 없다가 갑자기 요 시점에 이제 과금이라는 게 나왔고 티셔츠도 나오고 그러고 또 이제 뭐 살짝 나오고 또 좀 뭐 반지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이러다가 리니지 M 나오면서 잣 같은 게임이 같이 따라서 이러고 가버리는데 산으로. 과금이라는 게 거의 없던 게임이에요. 그냥 현거래 이런 거만 있었지 과금 뭐 그런 게 전혀 없던 게임이야. 리니지 M 나오는 시점부터 똑같이 그냥 산으로 가버렸어. 그래가지고 이게 과금이 리니지는 없었어. 없었지만 리니지 M 나온 시점부터 이렇게 쫙 올라 뻗어버렸지. 산으로 가버렸지. 그리고 무기도 봐봐 무기. 어? 지금 리니지는 신학업 나와버렸잖아. 신학업. 이게 리니지 M이어서 리니지 M 이어서 모바일 리니지 M이어서 과금이 더 심한 게 아니야. 리니지 피니지여서 과금이 덜한 게 아니야.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. 피니지가 절대 덜하진 않아요. 리니지 M보다. 하지만 리니지 M을 하시는 분들이 큰 손들이 많아서 그럴 뿐이지. 에? 이 모바일 게임 자 뭐 10억 20억, 30억, 40억, 50억, 뭐 100억, 어? 요렇게 쓰는 사람이 리니지 M에 몇몇 사람이 있어서 이 과금이 이렇게 되는 거지. 피니지는 요렇게 쓰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. 그냥 요 정도, 피니지는. 보통 대부분은 뭐 한, 뭐, 그냥 이제 오랜 시간 쌓아오다 보니까 이게, 어? 1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씩 벌써 20년 동안 100만 뭐 아니 20년은 그렇고 한 15년 동안 과금했다 치자. 어? 한 달에 100만원씩. 그럼 1년에 1200이에요. 1년에 1200. 1년에 1200이면 뭐 요렇게 어? 뭐 한 10년을 과금했어. 10년. 10년. 그러면 10년 동안 120개월. 그럼 그냥 자연적으로 1억 2천만원 쓴 거야. 10년 동안. 근데 요게 이래서 저 뭐야 뭐 보통 한 명당 한 1억 5천 뭐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리니지 M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는 뭐냐면 리니지 M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억 5천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1억을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이제 리니지 피니지는 오랜 시간 쌓아온 사람들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냥 오랜 시간 조금 야금야금 쓰다 보니까 이 돈이 된 거지. 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. 리니지 M은 1억 5천 쓸 사람 하면은 쓰는 사람들이 뭐 100명 있다면 리니지는 100명이 없어. 한두 명? 한두 명? 그리고 리니지 M 뭐 리니지 M도 뭐 누가 뭐 50억 썼네 60억 썼네 누가 100억 썼네 물론 쓴 사람 있잖아.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막 뭐 서버 인원들이 뭐 100명이 50명이 10명이 뭐 100억씩 썼어 아니잖아.
그냥 진짜 소수, 진짜 핵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쓴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, 또 뭐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, 이 사람들이 만약에 피니지를 했다 생각해봐. 이 사람이 피니지에다 100억 쓰고 있어. 어? 100억 쓰고 있어. 그럼 리니지 M 반대로 말이 나오지. 피니지는 100억 쓴다. 어? 리니지 M은 100억 못 쓴다. 모바일은 모바일이다. 이런 식으로 되지. 근데 현재 실제 과정은 리니지 M의 한 캐릭터에 100억 쓴 사람이 있잖아. 리니지에는 없잖아. 그래서 그러지 피니지도 돈만 있으면 100억 아니라 1000억만 줘봐. 내뭐한 일주일 만에 써보려니까 1000억 그냥 써버리지. 100억? 100억 쓰는 거 존나 우스워. 오늘부터 신화검 전섭에 그냥 뭐 만든다 생각해보면 되지. 그냥 쭉쭉 빵빵 씨. 돈 그냥 장사꾼들한테 입금하고 보내주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 뭐야 방금 숨결 이거 그냥 뽑기 했잖아. 이거 상자 그냥 100개 뭐 1000개 만개 사가지고 그냥 쫙쫙 뽑아가지고 그냥 숨결이 소색 나오면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리고 완제로만 그냥 해가지고 귀찮으니까 완제로 그냥 저 뭐야 오수결지 발라가 6 띄우고 7 띄우고 8 띄우고 9 띄우고 10 그건 신화검 그냥 신화검 한 10분 만에 만들어. 돈만 있으면 가능해. 씨. 에? 봐봐요 여러분, 이 원큐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? 맞지? 에? 리니지가 비니지가 절대 1도 꿀리지 않아. 뭐 리니지 M보다 진짜 꿀리지 않아요. 신화검 뽑기 그냥 오지게 해버린다 생각해봐. 당장 신화검물 얼마가 들어가든 뽑아봐 했을 때 그게 얼마 들어가겠어. 그냥 뭐 10억? 이상 그냥 훌랑 들어갈 수도 있어. 한번 질를 때마다 100만원 이상 들어가잖아. 그리고 여러분 또 리니지 M하고는 또 수준이 달라요 게임이. 에? 일단은 하나의 더 팩트를 얘기해 주자면 피니지가 있죠. 피니지. 피니지가 왜 피니지야? 구독 감사합니다. 에? 피니지가 왜 피니지냐고. PC로 하니까 피니지야. 그 모바일 리니지 M 있지? 이거 뭘로 해? PC로 하잖아. 결론 둘 다 피니지야. 어? 신나게 모바일로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더니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은 잡밥들밖에 없어. 센 사람들은 다 피니지. 결론은 피니지야? 나 리니지 M 안 하는 이유가, 내가 리니지 M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리니지란 곳에 너무 처박혀 있었잖아. 전섭 1등 하면서 남다른 스펙과 남다른 레벨과 항상 진짜 지금부터 캐리 꺼놓고 2, 3년 있다 와도 되는데 뭐 70 키우는데 30분도 안 걸려버리고 뭐 88까지 키우는데 뭐 3일 걸려버리고 말이야 막걸리야.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예전처럼 그런 뭔가 어? 알게 모르게 그런 애정 그런 건 없어. 막 XX 뭐 애달게 막 존나게 해서 존나게 뭐 차지해보겠다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돈 많으면 땡이야 씨. 돈 많으면 1등. 돈 많으면 제일 세고. 예전에처럼 뭐 돈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비빌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. 그냥 재롱잔치잖아. 그게 그런 게 아예 없어졌지. 돈 많으면 장땡이야 그렇지. 돈 많으면 장땡.